자, 고3 9월 34번 빈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건데 빈칸이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이제 3점짜리로 이제 가장 많이 틀려요. 1학년,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많이 틀리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맞출 가능성을 점점 높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에서 뭐 묻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자, 이런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에 대해가 순환적으로 확장이 된다네? 자, 그런 거는 이렇더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제나 요지처럼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 확장 구조가 문제나 해결책이 어떻게 뭐 되더라, 어떻게 하더라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건 답일 수 있겠지만, 뭐 잠깐 나왔다든지 반대라든지 관련이 크게 없다든지 하는 것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번이 답이다. 그러면 자, 이런 두 개가 순환되는 것은 현재 혁신의 한계를 숨기더라. 자, 이게 답이 되려면 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혁신이 되고 있는 거에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숨겨주더라. 자,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배하면 1번이 다. 그 다음에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하기가 힘들더라. 그럼 미래 예측이 힘들다는 얘기가 전반적이면 2번.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런 프로토피언, 뭐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뭐 프로토피아 이런 말도 좀 쓰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피언 문명을 빨리 성취하는데 모티베이트, 동기부여 해주더라. 자, 이런 거를 빨리 성취할 수 있게 하더라. 두 개가 순환이 되면 뭐 그런 내용이면 3번. 그 다음에 꾸준한 축적인데 작지만 smallness, 순이익,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순이익이 자꾸 축적되는 걸 숨기더라. 그럼 뭔가 이익이 축적되는 게 안 보이게 숨겨지면은 전반적으로 이건 4번다. 그 다음 자, 4번하고 1번, 2번, 1번하고가 비슷하죠. 뭔가 숨긴다 그랬어. 느낌이 답일 수 있어. 이렇게 같은 게 두세 개가 선택지에 있으면 답일 수 있어. 그거를 힌트로 생각하고, 자, 다음에 produces a considerable change in technological successes. 기술적 성공의 변화를 만들더라. 상당한 변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나 보니까 기술적 성공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성공의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성공 변화와 관련된 얘기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악해 봅시다. 자, 빈칸에서 들어갈 것들을 말을 정리해 줄게요. 자, 앞으로 이런 34번 같은 유형이나 자꾸 틀리는 유형이 매번 반복되면 이 다섯 가지의 요령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것은 전반적인 요지 주제 부분이 답이 돼야 된다. 그거 두 번째, 빈칸 이전 내용을 정리했을 때에 그게 빈칸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빈칸 이후의 지문, 그 다음에 빈칸 바로 뒤에 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절대적인 힌트를 주는구나. 거기에서 힌트를 뽑아먹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가 중요하게 생각해. 선택지는 다섯 개지만 여러분은 없다 생각하고, 그 없는 선택지에서 내가 추론을 해. 그래서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내가 추론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자꾸 푸다 보면은 이제는 틀릴 일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내가 보장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자, 프로토피아는 상태다. 그런데 뭐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다 그랬으니까 뭐 뭔가가 되어가는 상태지 목적지가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뭐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 뒤에 보니까 과정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이 맞네. 자, 그래서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 모드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좋대. 아, 그러니까 뭔가가 프로토피아는 잘 되어가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토피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프로토피아로 가는 거고 점점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면은 지옥으로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Hey father, 이 주식은 유토피아, 프로토피아를 향해 가요?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요? 이 미친놈 공부나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야. 자, 그런 게 프로토피아다. 자, 비록 약간씩 더 나아지고 있지만, 이 접속사인데, 앞에는 뭐 대충 뭐 it is나 they are 정도가 생각됐겠네, 복수니까. 그리고 이건 incremental. 가끔씩 나오는데 외워두세요. 이거는 증가인데 약간의 향상, 증가 향상이다. 그리고 이 온화하니까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가파르지 않은 발전이다, progress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라는 말을 왜 왔냐면은 이런 프로토피안에서 프로는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은 개념인데 과정, 발전에서 온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오묘한 이 발전이라는 것은 극적으로 significant, outstanding, marvelous, gorgeous 이런 엄청난 것이 아니라 not exciting, 완전 흥분된 정도 뭐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놓치기 쉽다. Because 왜냐하면 프로토피아는 거의 이거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뭐 조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 다른 얘기가 나오네. As니까 뒤에 것만큼 뭐만 아니니까 뒤에 거 새로운 이득, 혜택만큼 많은 새로운 문제를 거의 생성하기 때문에 뭐가 많다? 저기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네. 자, 이제 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적인 요지가 힌트를 했으니까. 자, 요지는 뭐다? 아, 프로토피아 얘기를 소재로 글을 쓰는구나. 이거는 뭐다? 첫 번째, 조금씩 상승하는 거, 발전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 아,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거, 여기 문제도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초래된 게 옛날의 기술 성공 때문에. 옛날의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원자력 같은 게 대부분 그런 것이 되겠죠. 뭐 좋은 쪽으로 쓰려다가 폭탄이 만들어졌어. 핵폭탄도 그렇고. 그런 기술적 오늘날 문제 해결책은 문제를 또 내일, 오늘 해결하면 내일은 또 문제가 생긴다. 미래. 자, 정리해 주네 이제. 자,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러한 순환적인 확대, 문제와 해결책이 긍정, 부정, 장점, 단점, 혜택,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은 뭐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은 뭐 한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쯤에서 빈칸 이전의 지문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힌트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정리하면 뭐다?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조금씩 뭐 한다? 이런 프로토피아는 조금씩 상승한다. 또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같이 존재한다. 자, 이쯤을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남아 있어. 그건 뭐다? 이제는 뒤에서 또 빈칸 뒤에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려면 여기에 집어넣으려면은 이만큼 내용이 정리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만큼을 정리를 잘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순환, 긍정 부정의 순환은 뭘 만드느냐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science, 그러니까 과거 계몽 이런 어떤 과학의 발명 이후로 쭉 우리는 자 현재, 과거, 미래가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manage to는 뭐 간신히, 가까스로, 그냥 그럭저럭 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타인이 또 나오네. 약간의 좀 더 우리가 파괴한 것보다는 약간 좀 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죠. 파괴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좀 더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힌트는 좀 긍정적인 것을 그나마 좀 더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 그러나 또 중요하게 또 반전 주네. 그 that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그런 얼마 안 되는, 자, few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a few처럼 약간 있는, 그렇게 조금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긍정적인 차이는
compound. compound는 뭐 복합물이다, 복합적으로 되다, 뭐 이렇게 좀 늘어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걸로 이렇게 뭐 점점점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의역해 봅시다. 와시들 간에 우리가 현재 call A, B 하면은 A를 B라고 부르던데 이 자리에 뭐가 없어요? call A, B, civilization 이렇게 해서 A를 B던데 그래서 목적이 없어서 얘를 쓴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그 프로토피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썼는데 이 프로토피아라는 건 더 발전해 나가는 건데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게 눈에 잘 안 띈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항상 발전하면 뭔가 문제를 낳고 또 해결하면 또 문제를 낳고 또 발전하면 문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었다 해놓고 과거 이때부터 조금씩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더 많이 발전했는데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문명 속에 복합적으로 녹아들었다는 거야. 뭐가 녹아들었다. 그래서 그 혜택은 절대로 스타가 될 수 없다네. 영화 속에 스타라는 것은 뭐예요? 뭐 주연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 주인공 주연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아하, 자 그럼 내용 정리됐어. 자 전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아 프로토피아를 향해서 우리는 점점점 발전했다. 그래서 조금씩은 발전했는데 그 발전들이 문제들 때문에 잘 묻혀서 안 보였다. 이런 흐름의 답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였다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현재의 혁신을 잘 보이지 않게 했다.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 있죠. 자 그런데 현재 혁신을 잘 안 보이게 했다.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혁신의 한계를 숨겼다 이렇게 됐잖아. 그래 한계가 아니라 뭡니까? 아 교묘하게 다뤘었죠. 장점, benefit 같은 걸 쓰면 괜찮겠죠. 현재 혁신의 장점을 숨긴다. 왜? 자꾸 이게 문제점들하고 같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자 4번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혁신은 축적을 되게 했는데 그것을 숨겼다. 뒤에 보니까 어때? 이만큼 정리하니까 이만큼이 뭐예요? 점점점 긍정적인 것은 쌓여는 갔는데 절대 눈에 안 띄었다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이 쌓여는 갔는데 그것들은 눈에 안 띄게 숨겨졌다. 이거 가능하네? 자, 그래서 밑에 거에서도 힌트, 전체적으로도 힌트, 그리고 위에 거에서는 큰 힌트는 못 줘요. 그렇게 봤을 때 답은 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답을 찾을 적에는 이 앞뒤 전체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꼭 들어간 것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조금씩 축적됐다. 긍정 부정이 생겼다. 뭐 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단점에 장점이 묻혔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 자신감, 개뿔. 뭐 나머지 5번은 기술 성공. 이건 어떤 거 한번 봅시다. 기술 성공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이 기술 성공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었어. 여기에 변화란 말이 어디 있어? 자체가 없죠? 내용상 없는 내용을 집어넣네. 2번은 꺼지고 3번, 4번, 3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문명을 빨리 성취하게 했다. 자, 내용이 틀렸죠. 자, 이걸 맞게 고칩시다. 어떻게? 늦게. 단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늦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3번은 반대 답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오답을 정답이 되도록 자기가 고쳐보세요. 쭉 읽고 이게 비슷하네 답했다. 자, 이거는 실력이 늘지 않고 현상 유지. 실력이 늘려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보셔야 될까? 그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빈칸 문제가 열나 쉬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Try it. You can do it. 자, 여기까지.